광고 아니고요. 편의점에서 감기 걸려갖고 목 말라가지고 물 계속 막혀서 그 원플러스원 소다, 메론 소다랑 딸기 구매했는데 한 잔도 안 마셨어. 저는 거의 조금 따라 마셨거든요. 근데 편의점에 뭐 부활한 메뉴? 없어졌는데 새로 생긴 다시 생긴 메뉴라고 핫바득템. 이거 남자친구도 먹은 기록이 있고 언제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안 먹어봤거든요. 그리고 치즈 맛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, 유튜브에서. 그래서 다시 부활했으면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? 일단 양도 많고 가격은 2,500원이라 좀 비싼 느낌이던데 2,500원 맞을걸요? 제 기억 잘안 나긴 하는데요. 방 사온 지 얼마 안 돼서 맞을 거예요. 여기에 30초, 40초 돌리라 되거든요. 전 40초 돌릴게요. 맛이 궁금하다. 40초. 맛이 어떨까? 궁금하다. 일단 돌려서 왔고요. 40초만 돌렸는데 사실 전 말탈 안 듣고 한 1분에서 2분 돌리거든요. 근데 이번에 40초 딱 돌렸어요, 시키는데. 치즈가 콕콕 박혀있어요. 치즈가 제일 보니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안 흘리게 잘 두고. 딸기소다. 이거 우유 맛좀 많이 나서 좋아. 탄산하고 소다 맛 중간 사이. 저거 떨어져. 좀 짜증나는데. 식탁 더럽지 않은 곳에서 드세요. 굴러가지고 덩그레. 먹어볼까요? 맛 리뷰 궁금하신 분들 꼭 보세요. 드라마 보고 있는데 재미없어. 아직까지는 그냥 평범한 소세지 맛? 좀 짭짤하고. 전 칼바사 소세지 좋아해서 그런지 바짝 안 익어서 별로다. 1, 2분만 더 돌릴게요. 안 뜨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은 아직 별로예요. 먹어보자. 나 이거 손잡이 너무 뜨거워. 제가 먹는 사람 조심해야겠어요. 와, 너무 뜨거워, 진짜. 뜨거운 거 제가 못 잡아서 그런가? 잠옷으로 살짝 잡아야 되겠는데? 먹어볼게요. 겁나 뜨거워. 2분, 글쎄요, 1분 반 정도 돌렸어. 확실히 1분 돌린 게 맛있다. 진짜 짭짤해. 조금. 두툼해. 일반 아빠보다 양은 많아. 가성비 값은 맞는 것 같아. 전 치즈 좋아하거든요. 중간중간 약간 느끼한 듯한 치즈가 씹혀서 맛은 있어. 저는 바짝 익은 짭짤하고 크고 양 많은 칼바사소를 되게 좋아해서 비싼 걸로 확실히 맛이 있다고. 재질 약간 녹즙? 재질이라 해야 되나? 녹즙도 틀리고 재질은 물건이니까 뭔가 더 고급스러워. 칼바사 소세지가 바삭바삭하고. 이거 돈이 약간 많이 없을 때, 비싼 소세지 먹기 힘들 때. 이것도 비싸긴 해. 아빠보다는 싼 거. 싼거 1,900원 정도 하던데. 근데 양 많고 양이 많은 거에 비하면 가격 적당한 거잖아요. 가성비 갑이니까 맛 나쁘지 않아. 먹다 보면 또 괜찮고 익숙해지는 맛이야. 간식 야식으로 딱이니까 추천할 만한 거 같아. 점수는 3.8점? 맛있다. 나쁘지 않아. 추천합니다. 칼바사는 8.9점 정도 돼. 전 좋아해요. 취향대로니까 뭐. 엄청 짭짤한 거안 좋아하고. 적당히 치즈맛 나고 양 많고 가성비 값에 조금 저렴한 느낌의 핫바를 드시고 싶으면 추천합니다. 근데 더싼걸 원하시면 1,900원짜리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드세요. 치즈 안 좋아한다 그러시면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사실 음료가 더 추천스러워요. 요거 원 플러스 원으로 많이 판 제로인데. 제로라 아무래도 칼로리 좀 낮겠죠, 일반보다. 또 맛있고 딸기도 맛있고 메론도 맛있어.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야? 그래서 딸기는 배제였는데 먹다 보니까 익숙해져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인생 득템? 뭐 그치 이름이? 아, 핫바득템 치즈맛 한번 먹어봤습니다. 초대왕 핫바라고 써있는데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. 그럼 리뷰 마치겠습니다. 안녕. 뿅. 아, 근데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. 짭짤해서. 진짜 안녕. 뿅. 아, 심심하면 케첩이랑 드세요. 마스타드나. 진짜로 안녕. 저는 케첩 없이 먹을게요. 귀찮아서.
그 이슬맛 좀 약간 저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맛은 있겠지만 저한테는 지금은 약간 안 어울릴 것 같아요. 나중에 땡김 먹으면 되잖아요. 저한테 아직은 별로니까. 그래도 추천합니다. 그럼 진짜 안녕 여러분. 뿅.